잠시 2020년도 8월 18일 오후장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저희 방송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도 장시황 분석을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그저께 쉬는 날에도 제가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장을 잘 보시고, 미국장에서 잘 견딘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장에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그 글을 쓴지뭐채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하방 압력을 오늘 장에 뭐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오는 구간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어떻게 됐든 미국장이 강한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쉽게 이 추세를 이기기가 어렵다. 자, 장 막판에 주가가 더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자, 밀리는 데는 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테레비에서, 신문에서, 뭐 뉴스에서 서울에 아파트 20억, 3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동학개미 운동,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어. 큰손이 아버님이 농사 짓다가 종합주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 그때 당시에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거 봐라 이놈들아,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이제 이번에 목소리 나는 수가 있다. 전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은 막 손절을 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반대매매 무진장 터지는 거야, 지금 저게. 전재산 다 말아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지난주서부터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여지없이 폭락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아직 하락 추세는, 오늘은 하락 추세가 거의 멎어지는 구간인데, 아직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요. 오후장에 조금 복구하고 회복하고 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 고비예요. 자,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장 윤곽이 다 나왔고,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내일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내일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내일 양봉으로 강하게, 지금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 주가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양봉으로 회복해서 내일장이 끝나지 않으면 주가는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장에 무조건 양봉으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일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제 그 다음날, 내일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럼 내일 모레죠, 추가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 추세가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양봉으로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추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언론에서 매일 떠들어대니까, 그 방송 보고 아파트 팔아서 이번에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작살 나고 있어요. 작살 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장과 내일 장 그리고 그 다음 날 장까지 제가 미리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무조건 올라야 돼요. 무조건 오르지 못하면 무조건 올라도 또 한 번 때려 맞고 밀리는데 무조건 오를 구간에 오르는 시도조차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셨죠?